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백조를 공격하는 벌떼의 모습을 묘사한 왕벌의 비행입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음표들과 급격한 샘열인 변화를 사용해 재빠른 벌떼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때때로 음악은 무언가를 묘사하거나 모방하곤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사물이나 문학작품을 주제로 삼거나 그로부터 느낀 감정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음악은 달과 관련된 작품입니다. 달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달하면 베토벤의 사실 똑같은 뜻인데 굳이 왜 다르게 제목을 번역했을까 싶으면서도 음악을 들어보면 이상하게도 왜인지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월광과 달빛, 베토벤과 드뷔시는 어쩌다 달과 관련된 작품을 만든 걸까요? 드뷔시의 달빛은 1890년 드뷔시의 나이 28에 작곡되었습니다. 드뷔시는 그 당시에는 달빛을 출판하지 않았지만 15년 뒤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수정 작업을 거친 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이라는 제목으로 달빛을 포함한 세 곡을 출판하는데요. 비록 얼마만큼의 수정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수정됩니다. 바로 작품의 제목이 바뀐 것인데요. 수정 전 달빛의 제목은 감성적인 산책이었습니다. 달빛이란 제목은 프랑스 시인 폴 베를레넷이 클레얼 디 륜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베를레넷 시에서 달빛은 고요하면서도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정 전 달빛이 어떤 곡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정 도중 드뷔시가 베를레넷 시의 영감을 받았고 그로 인해 곡의 분위기가 조금 더 슬프고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반면 베토벤의 월광은 사실 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 월광의 원제목은 피아노 소나타 14번 그리고 환상곡 느낌으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이 살았던 고전 음악 시대에는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성격의 음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악 작품의 제목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월광이라는 제목은 베토벤이 죽은 뒤 독일의 음악평론가인 루트비 레일슈타브가 베토벤의 소나타 14번의 1악장을 루체른 호수 위에 비친 달빛에 묘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로 여러 출판사에서 이 작품을 월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건데요. 비록 베토벤이 붙인 제목은 아니지만 출판 당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제목인 걸 보면 레일슈타브의 평론에 대중들이 응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월광과 달빛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르길래 같은 제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다른 걸까요? 월광을 작곡한 베토벤과 달빛을 작곡한 드뷔시는 작곡 스타일부터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베토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작은 재료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음악을 만든다는 점인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예로 들면 단 4개의 음을 활용해 오케스트라를 위한 수백 마디 분량의 곡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월광의 1악장에서 베토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아름다운 멜로디였기 때문에 그가 평소 자주 보여주었던 주제의 조각들을 활용해 음악을 전개해 나가는 체계적이고 구축적인 모습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지만 자세히 파헤쳐보면 선율의 첫 부분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반면 드뷔시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소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재료인데요. 드뷔시를 포함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들에게는 하나의 큰 공통된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배 작곡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드뷔시는 바흐와 핸델 때부터 약 300년 동안 사용됐던 장조와 단조 그리고 3도 구성화음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리들을 사용한 첫 작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뷔시가 달빛을 출판할 때 이것 좀 옛날에 작곡한 곡이라 요즘 내 스타일이 아닌 게 좀 그렇네 라며 걱정한 것처럼 달빛은 그의 전성기 때 구사한 새로운 음악 어법이 많이 사용된 작품은 아닌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친숙하게 들리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또 두 곡은 음악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1악장은 굉장히 담백하고 군더더기 없는 작품입니다. 이 곡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아르페지오 반주는 기본 그 자체의 모습이고, 저음을 담당하는 왼손은 베이스를 연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협주곡을 직접 연주했을 만큼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베토벤의 작품치고는 비교적 간단히 구성되어 있죠. 또 월광의 아르페지오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을 오스티나토라고 하는데요. 이 곡에서 베토벤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뚝심있게 오스티나토를 반복합니다. 베토벤의 곡에서 이렇게 단순 반복적이고 정적인 진행은 흔히 보이는 모습은 아닌데요. 이것은 월광 소나타가 총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악장으로 갈수록 템포가 점점 빨라지는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뒤에서 연주될 격정적인 3악장과의 대비를 위한 베토벤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비해 달빛은 월광의 1악장보다 더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표정과 더 많은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음악적인 이유가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말하자면, 달빛을 작곡할 때 쓰였던 20세기의 피아노는 월광이 작곡된 1801년의 피아노보다 훨씬 잔향이 길고 소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또 19세기 초에 태어난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인 쇼팽과 리스트가 피아노 기법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 놓았기 때문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드뷔시 또한 이들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짐작해 볼 수 있죠. 제목을 갖고 있다는 점은 그 음악 작품을 감상하는데 큰 도움을 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비평가들이 월광이라는 제목은 연주자들이 이 곡을 너무 느리게 연주하게 만들었고 청중들의 감상의 여지도 좁혀놓았다 라고 비판했듯이, 월광처럼 작곡가가 직접 제목을 붙이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항상 감상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월광이라는 제목은 너무 찰떡인 것 같아.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